건강경 57페이지, 57페이지요. 한문으로 된 데인데, 이법출생분. 한문은 넘어가고, 58페이지부터, 두 번째 줄부터 읽읍시다. 58페이지.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히 쌓아두 모두 보시에 선다면 그 사람이 받을 복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 복덕은 복덕의 성품이 아님을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서 사국에 만이란 받아 지니고 남녀에게 말하여 주면 그 복덕은 보시한 복덕보다 더 수성하리니 무슨 까닭이겠는가? 수보리야, 여러 부처님들과 부처님들의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의 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니 수보리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라나. 이 금강경은 우리 조계종 스님과 신도라면은 누구나 다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항상 수지 독송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실 적에 누구든지 염주를 들고 오시듯이 언제나 우리 불자된 사람이라면은 항상 이 금강경을 어느 때이든 들고 다닐 수가 없거든 마음속으로라도 항상 외우고 또한 집에 있을 때는 이 금강경을 항상 펴서 틈틈이 여가여가 항상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 경전은 이것인데 천수경 정도만 가지고 참그 읽고 외우고 삼는 정도를 가지고는 그 되지를 않습니다. 이 경에서도 금방도 말씀을 했듯이 처음에 옛날 그 석기시대를 쭉 이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인류에 제일 먼저 쓰인 것들이 이 동 정도, 구리 정도가 제일 먼저 쓰이는 것 같아요. 구리도 옛날 그 보석에 들어가는, 보물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구리가 좋기로 쓰니 은난 못합니다. 은값이 구리값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구리에 대해서 은은 훨씬 비싸지요. 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금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는 비유할 바가 못 됩니다. 황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백금만 못하지요. 백금만 못하고 백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뭐만은 못합니까? 다이아 보석만은 참 태부적이지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이아몬드 보석을 보석이라고 하지, 꿀이나 동을 가지고는 보석이라고 하지를 별로 않습니다. 별로 값지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 아쉬운 대로 뭐 정도는 요즘 그래도 귀한 줄 압니까? 금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
은누가 아마 은가락지나 은빈이 해준다 하면은 그 참말로 뭐 그러지라도 별로 그렇게 달갑게 이야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은 우리가 여기고 있는 보석 보물 진귀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금, 은, 이 칠보를 가지고 보석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고 또한 생색을 내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정도가 이 칠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고 또한 자기가 소유할 정도가 된다면은 복이 많다라고 그렇게 자부도 하고 남들도 부러워 여길 겁니다. 그러나 실제인 다이아몬드를 얻는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걸 또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 불교에서는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보석으로 여기고 또 보석으로 여긴다 손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 이 금강경의 말씀보다는 얼마나 뒤지냐 하면은 천만억 배나 뒤져, 그 말이에요. 금강경의 이 말씀은 정말 천만억 배보다 더 수성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배 정도. 그래서 하엄경에서는 어느 정도를 비유했냐면은 뭐 그 비유를 너무 거창하게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범부들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비유는 놔두고 그만. 도저히 상상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고 수치로도 계산할 수 없는 정도로 이 부처님의 말씀이 더 공이 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우리 금강경의 이법 출생분에 나오는 근본입니다. 그래 여기에서 왜 그러면은 수보리야 내 마음에 어떠하냐 가령 금은 칠보를 이 우주에 가득히 쌓아두고 그 말이야. 가득히 쌓아두고 그것을 남에게 보시를 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복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하니까 부처님이시여 그 복이 엄청나게 많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네 말대로 맞다. 참으로 복이 많을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잘 들어두십시오.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남에게 그걸 다 보시를 한다면 없는 그 공덕이 복이 얼마나 많겠느냐니까 너무 많았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니까 부처님도 역시 말을 따라서 참 많다. 네 말 맞다. 너무 많다. 그런데 그 말 그런데라고 하는 게 문제가 여기 있어. 내가 너에게 물어서 네가 대답하기를 많다라고 했고 내도 많다라고 한 그 말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 못 되기 때문에 많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세상에 이런 논리가 별로 없지요.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수보리야 금이 참 좋지. 그 금 많이 가지면은 엄청난 부자겠지. 그러니까 수보리겠다. 예, 그렇고 말고 이래 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도 말씀하시기를 맞다. 네 말대로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참으로 큰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부자라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했어. 그 앞에는 그래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참 부자겠지 하니까 수보리 존재했다.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한다라고 똑같이 말해놓고 뒤에 있다가 나는 그 복 많은 사람이라고 안 한다. 왜냐? 그게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왜냐? 금은 보석 중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자라고 안 한다. 이 소리야. 그러면 앞에서는 다 부자라고 말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그렇지만은 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보석이라 부자라고 내는 복이 많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하자면은 다이아몬드를 그 금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부자겠지요. 복이 많은 사람이겠지요. 이제 이런 소리로 엮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덕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복이 많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많다라고 하는 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지. 만약에 한정을 둘 수가 없는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입이 어찌 돼버리겠어요? 많다 적다 소리 안 하겠죠? 그게 드는 누가 그만 아예 시비를 붙일 수가 없어. 즉 말을 안 붙인다 그 말이야. 원체 대단해버리면 입이 그만 벌어졌더니 입이 다물었더니 그만 아무 소리가 없는 게지 거기에 가타부타 말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와 백두산도 높고 크니까 아 크다 크다 하지만은 저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산한테 대나면 몇 등만 하다고 돼 있어. 그러니 누가 그 저 뭐고 히말라야 산을 보고 크다 작다 소리를 안 하게 될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진실이 큰 것은 모르기 때문에 진실이 큰 것은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보고서 우리는 그 작은 것 중에서 조금 더 큰 게 있으면은 크다. 또 조금에 비해서 좀 적으면은 작다. 또 많다.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것이고 말이 나온 것이지 진실이 커버린 것은 아예부터 말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뭐와 같으냐면은 아무리 산이 크고 크도 우리는 큰 산을 보면 아따 그 산 크다. 나무도 크면 아따 그 크다. 와 나무가 되게 크면은 뭐 어디까지 뻗쳤다고 그러지요? 하늘까지 뻗쳤다 뭐 어쩌고 이러지. 그렇게 크다고 하는 형용사를 할 수가 있지만은 누가 허공을 크다 작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그건 왜 그럴까? 허공은 끝도 없고 갓도 없어. 너무나 커버리고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크다 작다 이 소리를 안 붙여버려 그만. 그것이 진실이 큰 거다 그 말이야. 이 허공이 얼마나 크냐고 부처님에게 여쭈었더니 뭐 요즘에 현대 천문학으로 봐도 그 입증이 안 됩니까? 이 경전에도 그렇게 부처님 비유를 하신 거 보면은 참 부처님 대단하세요. 수벌이야, 가사 일러서 이 지구를 이 땅 이 지구를 빠수어서 모래알로 만든다면은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느냐 이렇게 했어. 모래알로 만든다면 그것도 모래도 부처님이 자주 비유를 들었던 항아강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간지스강이 있죠. 간지스강이. 간지스강에 가보면은 그 경전에도 모래가 너무 가늘어서 그 좀 뭡니까 밀가루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래 숫자가 훨씬 가늘다 그 말이죠. 굵직굵직한 왕모래가 아니고 아주 떡가루와 같이 가는 모래가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강이 엄청 커요. 그것을 비유를 들면서 항아강의 모래는 밀가루같이 가는데 그 항아강에 있는 모래 숫자를 너가 가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는 은감생김 도저히 헤아릴래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라고 했어. 그와 같듯이 이 지구를 가루를 내가지고 모래알로 만든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더군다나 그는 계산으로 될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느니라 지구를 가루를 내서 항아강의 모래와 같이 만들었다면 모래알 한 개를 그 말이야 모래알 한 개를 지구 한 개로 계산한다면 그 지구의 숫자는 얼마나 되겠느냐니까 그 숫자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모래알만큼 많은 이 세계가 이 우주 속에 허공 속에 가득히 들어있다. 그러니 결국은 그 모래알만큼 많은 숫자의 세계가 허공 가운데 있으니 허공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계산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 허공이 크기 때문에 그 말이야. 허공이 크기 때문에 크다 소리를 안 해. 여기 지금 이 그 뜻이라 너무 큰 것은 아예 크다 소리를 안 하고 그것이 진짜 큰 거고 우리 인간들이 크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시조에도 태산이 높고 높아도 하늘 아래
산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르고 또 오르면 다 올라갈 건데, 사람이 안 오르고 산만 높다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크다 하다, 아무리 크다고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허공에 비유하면은 그것은 큰 축에 못 들어가고, 양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허공에 비유하면은 양이 별것 아니다 그 말이야. 왜 별것이 아니냐 하는 이유는 또한 가지. 이 산천이 아무리 크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언젠가는 파져서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산과 산천에 비하면 조그마한 모래알 정도 택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이 육신은 그게 비하면 산천에 비하면 또 모래알만한 것밖에 안 돼. 그리고 산천은 여러 수억만 년이 지나야 부서지는데 우리 이 육신은 불과 7, 80년, 죽으라고 참 살아도 100년 미만이라. 그걸 사는 세월을 가지고 우리는 참 오래 산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렇게 보면은 참말로 미미한 존재입니다. 이 대자연계 속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은 참으로 미미한 존재라. 근데 이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지 않을 일만 도맡아서 해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서도 하지 않을 일을 하면서 살면서도 그게 하지 않아야 될 일인 줄도 또 모르고 살아가. 그래서 자꾸 계산돼 보면은 참으로 한심한 짓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잠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일만 하고 가니 참으로 부질없는 생을 살고 간다라고 그리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된 모든 것들은 한정이 다돼 있습니다. 저 산천도 그렇거니와 우리 육신도 물질로 된 물건이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마쳐야 되는 날이 있어. 그날은 이 세상에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원수도 할수 없고, 사랑도 할 수가 없고, 좋아도 할 수가 없고, 미워도 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사인데, 이것들이 다 만사휴라, 다 손을 놓게 다 되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이것을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 칠 일이 생기고, 그걸 갖다 부처님은 통틀어서 고다 이랬어요. 괴롭다 그 말이야. 그냥 괴로운 게 아니고 괴롭고 괴롭다 해서 고고다 이렇게 한 거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세상에서는 그걸 알 택도 없고, 절에 와서도 그걸 그렇게 배우고 알아라고 해도 귀는 듣고 생각은 안 해. 도대체 안 하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꾸 눈을 비비가지고 눈이 아플 뿐밖에 더 있어. 뭐 다른 도리가 아무것도 없지 뭐. 그러면 세상 그 전부 다 스님네들 말씀같이 그러다 세상 어찌게 살라고 이래야 되니? 알고 살아야겠지. 누가 뭐 내버리라고 살겠나 그 말이야. 알고 제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은 순리대로 솔솔 따라서 잘살 수가 있어. 모르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는 다 이걸 배우라 하면은 영리해가지고 머리가 깨어져오니까 세상을 잘 살아라고 해. 가르친 것 아니냐 그 말이야. 여러분들도 옛날 그렇게 공부를 했고 자식도 다 그렇게 공부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 그리 아는데 절에 올 때는 어찌된 파인지 거꾸로만 행하려고 해.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이유는 전번에도 내가 역설을 했지만은 분명히 생각 잘못한 것을 바르고 가는 길을 바르고 모든 업장을 소멸하라고 절에 이제 와서 배우라고 해놔놓으니까, 그거 생각 발룰 생각도 안 하고, 가는 행동, 날마다 짓는 업을 발룰 생각은 안 하고, 그대로 새까만 도둑놈 그대로 와가지고, 어쨌든지 부처님한테 좀
뭐 좀 덕 좀 보자고 이거만 띠를 수관이 있으니 부처님이 참 봐도 기가 막힐 거야 그거. 저걸 어떻게 하면 되겠노 싶어서 가슴 칠 일이야. 어째 아이들한테는 바로 배워가지고 어쨌든지 좋은 사람 되라고 가르쳐놨고 자기는 와가지고 거꾸로만 행하고 앉거든. 부처님 49년 설법이 너희들 내한테 와서 빌면은 복 줄 테니까 오라 하고 너희들 내한테 빌면은 내가 운수 대통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소리는 한 군데도 없어. 어쨌든지 너희들이 생각을 바로 가지고 행동을 바로 하고 지난날에 지은 모든 지업을 참여하면은 그때부터 앞길이 열려서 운수가 그때 앞길이 열린다 하는 게 통한다 그랬다. 대통이라 그 말이야. 앞길이 열리고 생각을 바로 가지고 행동을 바로 하니까 그때부터 복이 된다. 그래서 열심히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해놨지. 언제 자기한테 빌면은 복 줄 테니까 오라고. 어느 사기꾼 부처님이 그런 사기꾼 부처가 있던가 그 말이야. 그걸 가르쳐 주면은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 운수가 대통령 하려거든 열심히 열심히 부처님에게 와서 기도하고 참여를 해서 업장을 녹이면은 운수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좋아하는 복 좀 받으려 하거든 때 놓치지 말고 시기 놓치지 말고 어디 가서 투자할 때가 있거든 열심히 좀 투자 좀 하면은 복 받는 거야. 세상에 땅에 투기할 줄은 알면서 복 짓는 투기는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 박복할 수밖에 없지. 다른 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탁 저러다 다니는 사람이 어쩌다가 기도를 참 작년 금년에 열심히 했어요. 그 내도 잘 아는데 그런데 갑자기 막 배가 아파서 정말 참 죽을 지경이었던가 봐. 형 똘똘 굴렀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도 아파서 병원에 수술할 수도 없고 막 무슨 급하고 하니까 누가 옆에 있다가 저 아래 동네에 부적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적을 사서 태워서 먹으면은 배가 그런 병이 잘 낫는다고 하니까 원체 급하다 보니까 가서 부적을 7만 원이란가 10만 원인가 주고 샀대요. 사가지고 살아서 그 쟤를 먹었더니 아이고 지댄 파인지 배가 나와서 아, 그대로부터 좀 거짓말같이 배가 나니까 와가지고 그거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 어떤 도리인가 할 수가 없어서가 나한테 와서 물어. 아주 무슨 말 같아 신중하게 아주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 아, 그러길래 아 예 그래요. 아 그러면은 앞으로 배가 아프면은 또 가서 사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 이제 내한테 아주 진지하게 묻는데 나는 가가 그 배 아프거든 가서 부지런히 자꾸 사 먹으시오 이렇게 해놨더니 그거 뭐 틀림없이 오면은 예 삿된 소리 그거 할 수 그러면 되느냐고 하고 내 성질을 아니까 100% 꼬박 줄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물으니까 아주 진지하게 그 부적 자주 사먹으면 좋습니다 하라 하고 그러니까 의의가 없어가지고 멀뚱하게 취하다 보고 있어. 그 스님 어째 달리 대답하실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십니까 하길래 아 그 뭐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안 아플 수만 있으면 자꾸 사먹는 거지 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비꼬는 줄로 알고 그만 까라 웃더라고. 세상에 그 정도로 돼 있으니 뭐라고 더 말이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어.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 돼 나니까 가서 부적 사 먹으니까 배가 낫더라. 그걸 믿고 앉아 있으니 그 사람한테는 자꾸 부적 사 먹으라 소리밖에 더 할 수 있어. 무슨 소리가 그 필요 있겠어. 그 정도로 돼 있는 게 우리 범부들이라는 말이라요. 근데 우리는 진정한 보배는 보배로 여기지 못하고 어리석은 범부들끼리 보배라고 정해놓은 것만 보배로 여기고 앉아있으니 부처님이 할 수 없어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만부득이 해서 그래 그것이 보배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그렇게 했을 뿐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뒷말씀에 내가 진실이 내게 하고자 하는 말은 진정한 복은 중생이 여기는 그 복은 복이 복축에 못 들어간다. 진실한 복은
여기에서 말한 사국의 정도만 남에게 얘기해 줘도 그것은 진실한 복이다. 그 복은 앞에 복과 뒤에 복을 견준다면 앞에 복은 인간들이 중생들이 복으로 여기는 복과 그 복도 온 세계에 가득히 쌓아온 칠보를 가지고 남에게 베풀어진 그 복은 엄청난 복이야. 그 복하고 여기에 금강경에 말하는 개송 한마디 정도만이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복을 견주한다면은 그 말이야. 한다면은 그 차이가 경을 수지독송하고 남에게 일러주는 그 공덕은 앞에서 말하는 인간의 복보다 천만억 배. 저 뒤에 나가면 또 나오지만은 산수로서 비유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어째서 그렇느냐? 어째서 그렇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간밤에 좋은 꿈을 꾸면은 기분이 말할 수가 없이 좋지요. 미친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잠잠해도 씩씩 웃어샀지. 그래, 피식피식 웃어가 좋다고 사타가 그 밤, 그 꿈에 그 보물을 넣고 뭐 내가 구하고자 한 걸 몽탕 다 얻으면 희희 낙낙이지.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 그래, 자다가도 희죽희죽 웃을 정도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잠 깨버리면 어찌 됩니까? 깨고 나면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 그게 무슨 복이라고 여기겠습니까? 복 아니지요. 그건 복이 아니야.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이 이거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잘 들어두어야 제정신이 딱 들고 계산이 나와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운수 대통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복이 돼. 살아있을 때까지는 복이 되고 내 것이야. 하지만은 숨이 딱 멈추어지는 그 시간부터는 그게 자기 겁니까? 어찌 됩니까? 숨이 딱 멈추는 순간부터는 그거는 자기하고는 상관없어. 일생 끌어모은 것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먼저 본님이 가지고 가. 그래서 혹시 먼저 본님이 가지고 갈까 싶어서 이제 순서를 정해놓은 것이 이제 등기등본을 딱 해가 큰아들은 얼마, 둘째 아들은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가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자식들끼지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자기 거다 그 말이야.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자기 건데 그게 바로 뭐이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죄를 가지고 가고 우리 하나는 왈복을 가지고 가는 게 자기가 남에게 베풀어 놓은 것만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야. 남에게 베푸른 죄도 자기 거고 남에게 베푸른 선도 자기 것이다. 그 두 가지만 가지고 갈 뿐이지 우리가 추구했던 그 부귀영화 물질은 못 가지고 가.